화성시장이십니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성시가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 분들이 화성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화성은 20년 전에 시로 승격했는데요. 인구 19만에서 지금 90만에 육박하는 매우 발전 속도가 빠른 도시입니다. 네. 평균 연령은 37.6세로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대한민국에서 4년 연속 지방자치 경쟁력 평가 1위를 한 도시입니다. 네. 또한 윤건능을 비롯하여 역사와 바닷가를 끼는 생태의 보호 같은 진주 같은 도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화성이라는 주제로 서철모 시장과 함께 화성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화성,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시민 중심 자치도시 화성, 첫 번째 키워드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도시입니다. 아,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도시. 그러니까 네. 정책에 시민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한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본 결과 과연 시들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하나 아니면 행정 중심의 행정을 하나 이런 걸 많이 보았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 행정 중심의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생생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답해야 된다 이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형 지역회의입니다. 오. 지역회의를 한다. 화성은 서울의 한 1.4배의 크기입니다. 네. 그래서 의견을 듣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화성을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월 제가 직접 참석해서 그분들 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분과 1년에 12번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6개 권역에 대해서 만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낸 게 과연 행정에서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런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네. 또 청소년 지역회의도 하시지 않아요? 네. 지역회의를 하다가 청소년들이 아 본인도 참석하고 싶다. 그래서 작년 8월부터는 만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역회의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을 하고 네. 그걸 또 행정에 반영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정책들을 제안을 하나요? 일반의 삶에 밀접한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있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요새 같은 여름철에 보면 사거리 같은 경우에 큰 파라솔이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화성시에 맨 처음에 200개를 설치하면서 한 지역에 100개를 행정에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회의 분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100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역분들의 논의를 해서 위치를 변경해 보세요. 했더니 50%가 넘는 게 위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행정에서 도로가 넓은 순 아니면 차량이 많은 순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실제로 살고 있는 시민들은 예. 그렇게 이동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예. 그런데 행정에서 우린 몇 개 설치했어? 네. 이렇게만 접근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50%가 넘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민들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버스 정거장 위치도 여러 개가 바뀌었습니다. 예. 네. 그분들은 실제로 생활에서 그 필요도를 느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게 직접적으로 행정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많은 얘기를 수렴하시는 건데. 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이 지역회의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원래 2019년 한 해 동안 지역회의를 포함해서 제가 시민들하고 2시간씩 간담회한 게 200번이 넘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조금 인정받아서 세계 직접 민주주의 지도자 포럼에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네. 코로나가 되면서 할 수가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정책 자문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성 시민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화성시의 정책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자. 아직까지 초기라 쌍방향 플랫폼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저희가 쌍방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많은 거를 한 게
코로나인데 공원을 규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풀어야 되냐 이런 논의를 했는데요. 투표할 때마다 12,000명 가까운 분이 참석해 주셔서 이거는 이렇게 변경하자, 이건 이렇게 바꾸자 이런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는 만 명이 넘는 분이 매번 투표에 참여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예. 이게 내년에 쌍방향으로 바뀐다면 아마 직접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그럼 앞으로의 온라인 정책자문단을 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양방향 통역이 안 됩니다. 저희가 묻고 시민들이 답하는 것만 되지만 이제는 내년부터는 의견을 쓸 수 있는 걸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은 3만 2천 명 정도인데 다른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걸 5만 명까지 늘릴 겁니다. 그러면 저희 예상은 2만 명 정도가 답변할 거로 보거든요. 2만 명 정도가 시정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 이건 매우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화성 두 번째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화성 두 번째 키워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 화성시 무상교통입니다. 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최초죠. 네. 지난해부터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우선 처음 그 정책을 시행하게 된 그 배경도 좀 궁금해요.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의 대수는 서울시의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3분의 1 대씩 버스가 다니면 화성시에서는 30분의 1 대가 그러네요. 다니는 꼴이 되죠. 네, 네. 화성시의 버스 분담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인근 안산이나 수원 이런 데는 30에서 35%입니다. 그런데 이게 넓은 지역의 탓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게 시민의 기본권이 첫 번째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더 자유롭게 이용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상교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무상교통의 첫 번째 장점은요.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으로 인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버스비 때문에 제가 도서관 이런 데 한 2km, 3km 떨어진데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하죠. 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저희가 하나로 보는 건 부의 재분배 효과입니다.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 하위계층이 소득 중위계층에 비해서 월 14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교통비를 안 내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후위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임으로써 자가용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그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이 무상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지구를 지키는 거에 일조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대중교통 활성화가 보다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화성시의 무상교통 정책이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게 된다면 아마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20개 가까운 도시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데가 많았습니다. 이미 금년에는 안산과 서울의 광진구가 무상교통을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대전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더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하시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개인 위생 방역 수칙이 중요합니다. 개인 위생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코로나로 힘든 소외된 계층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연말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화성시장 서철모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